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인기가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게임 마라 유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필은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이제 시작해. 클래스. What a class! Oh, universal class!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스트레이키즈 클래스입니다. 2017년 그룹 이름과 동명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레이 키즈를 통해 얼굴을 알렸고요. 이듬해 2018년 정식 데뷔! 자체 제작돌답게 첫 정규 앨범에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타이틀곡 신메뉴로 마라맛 음악이란 새로운 장르까지 개척하고 역대급 앨범 판매량까지 달성한 스트레이 키즈 클래스! 오늘은 스트레이 키즈의 공공즈 현진 승민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스트레이 키즈 두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찬영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샤워를 외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자,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오랜만에 두 분을 만납니다. 네, 더 오랜만이에요. 잘생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누구죠? 아, 승민부터 하시죠. 승민부터 하시죠. 먼저 마이크 잡으셨는데. 아니, 승민이한테 권해주려고. 아이고, 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댄디보이 보컬 승민입니다. 와, 댄디보.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댄서 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뭔가 아까 올라올 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라맛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강렬해, 강렬해. 네, 강렬한 냄새가 진짜. 네. 아니, 정말 정규라서 많은 곡들이 실려 있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는데 그 중에서 또 현진 씨가 또 이 신메뉴를 꼭 좀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매력적이었던 포인트는 뭐 때문에? 아, 일단 신메뉴라는 곡 자체가 네. 일단 원래는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 네. 진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뿅 가서 이 노래로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 뭔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다 많아져갖고 네. 이제 타이틀이 됐는데 저는 약간 그 뚜뚜뚜 부분에 뚜뚜뚜 그런 강렬한 사운드랑 네. 이런 게 너무 약간 듣기 좋아갖고 맞아요. 너무 네 이건 완전 그냥 무조건 타이틀 감이다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승민 씨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거 딱 막 네. 창빈 씨 막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에 딱 이제 형들이 데모를 들려줬을 때 네. 와 이거 지금 본 녹음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저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예. 마라맛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과 열심히 네. 달려볼 건데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네. 공공지잖아요. 네. 서열 1위와 2위를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서열 1위가 두 분의 1위가 승민. 아유 네, 현진 씨 1위 아니에요? 아, 제가 1위예요? 아니, 승민 씨 1위예요. 승민 씨 1위인데 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바로 밑에 서열 2위는 누구라 생각합니까? 아, 2위는 네 여기 있는 현진이가 아니고 네. 믹스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네, 오케이. 아니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현진 씨? 오케이. 아 많이 밀려났네요. 아 그러면 이제 2위 서열 2위 공공재 네. 서열 1위는 필릭스로 하고 네. 예, 3위 4위는 가슴 아파서 차마 질문을 못 하겠네요. 네. 네. 예, 가슴 아파서. 네. 3위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럽시다. 그럽시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네. 2000년대 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데뷔 가수들 중에 아이돌 중에 2000년생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20년 전으로 2000년대에는 그 당시 어떤 음악들이 큰 네.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네네네. 먼저 2000년생 노래와 2000년생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텐데 200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데뷔곡부터 보아라는 이름을 알리기에 충분했죠. 아시아의 별 보아의 IDPSB가
200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우와, 아이디 PSB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 씨는 아시아의 별이라는 수식어를 그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사도 나고 많은 팬들이 붙여준 수식어 중에서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수식어 한 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수식어. 수식어요. 네. 저는 저한테 붙은 걸로는 그 우리 스테이가 지어준 별명인데 네. 명창강지라고. 그래, 명창강지. 명창.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명창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강지가 강아지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명창강아지. 명창강아지. 네, 앞으로도 명창강지로 계속해서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명창 맞아요. 맞아요. 현진 감사합니다. 씨는 많은 수식어 중에. 저는 뭐 저는 데뷔 때 얻었던 수식어인데 열정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와, 오히려 좋다. 저를 더 열심히 하게끔 더 만들어주는 예. 것 같아서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아니 현진 씨 오늘 그러면 열정 끝판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파이팅! 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손님 이거 한번 열정 넘치게 카메라 보시고 열정 끝판왕 보여주세요. 포인트죠. 네 비벼 비벼 네 손님 와 이야 괜찮은데요. 이게 정말 그 뮤직비디오의 포인트 장면이거든요. 진짜 단독샷으로 딱 내 손님 아유, 네. 각이 살아있어요. 오늘 또 베레모도 또 착용을 해주셔가지고 딱 맞게 뭔가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F1 그 경기장에서 네. 촬영한 네. 거잖아요. 레이싱, 네. 네. 그래서 고생 없이 촬영했습니까? 아우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레이싱카가 옆으로 네. 지나간 거거든요. 다리가 후덜덜 다리가 막 휘청거릴 정도로 빨라갖고 네. 막 네 손님하고 멋있게 있다가 네. 차가 지나가고 나면 진짜 흐물흐물해져요. 막 다리가 막 아 근데 현진 씨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그 아이디어는 아,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 사실 아이디어는 뭐 감독님의 아이디어인데 네네. 이제 그게 약간 진짜 얇은 카메라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떼면서 점점 멀어지는 씬이에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촬영하기 힘들었던 게 아. 이게 제 눈 각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약간 이런 맞춰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막상 뮤비 나온 거 보니까 와 진짜 멋있게 나왔다. 아 거의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우리 네. 승민 씨는 뮤직비디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본인 촬영했을 때 뮤직비디오요? 좀 힘들었다던가 재밌었다던가 일단 이번에 되게 스케일이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여러 그 공간도 많이 다녀보고 장소 그래서. 이동도 네, 많았고 밤씬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그 레이싱 트랙에서 네. 찍었을 때가 굉장히 신이 많이 났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레이싱 트랙이? 어디더라? 차 타고 2시간 정도 멀리 네. 있는 거구나. 되게 네네. 멀었어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시면 두 분의 모습이 정말 멋있게 나오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구해줘. 네, 음악을 통해 꿈의 장을 펼치고 있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 수빈이 2000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참 길기로 네.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매력 있어요. 엄청 길어요. 맞아요. 이번에 신메뉴 네. 그것도 한자하고 이렇게 섞었고 네, 사실 고생 그 맞아요, 정규 맞아요. 타이틀도 그래서 네. 저는 아, 우리 고생한다의 고생인 줄 알았는데 네. 가다 고 네, 영어와 네, 네. 아 그래요? 그 생이 우리가 아는 그 고생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고생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스케치만의 매력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네. 제목 보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처음에 고생 혹은 신메뉴 뭐 그 처음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앨범 제목을 이제 쓰리아차랑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근데 처음에 이제 고생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드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누군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이 이제 고와 그 한자 생자를 합치면은 어떨까라는 네.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회사 분이셨나 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임팩트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되게 또 새로운 의미니까 아무도 안 한 거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그렇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도 들리고 네. 굉장히 좀 참신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앨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 지금 투바투에서는 사실 수빈 씨가 이제 리더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 역할이라서 형도 네. 있고 동생도 네. 있고 맞아요. 그 사이인데 두 네. 분도 사실 공공지면은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공공주 네 분 중에 누군가가 리더를 해야 된다면 누구 추천합니까? 리더요? 네. 공공주의 리더. 왠지 열정 끝판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생각이 드는데 열정 말하면 너무 힘들어 멤버들. 네,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와, 공공주의 리더가 나오는 거 저는 승민이? 네. 이유는요? 이유. 승민이가 약간 그 딱 그 적정 약간 그런 텐션이 있어갖고 열심히 할 땐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즐길 때 엄청 같이 즐기는 그런 애라서 굉장히 네 잘할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네요 본인도.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당연히 현진이는 당연히 나라고 부르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맞는 거예요 승민 씨? 맞죠. 맞지. 이게 중간에서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이 자신감. 아. 그래요. 그래서 서열 1위라는 겁니다 승민 씨가. 아이고. 명창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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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네 계속해서 2000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좌우로 팔을 흔들어주는 게 포인트 안무입니다.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이 2000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흔들린 우정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스키즈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컴백할 때마다 메뉴가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오는 무대 맛집 스트레이키즈의 승민, 현진, 한, 필릭스가 2000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유 필릭스 씨도 여기서 열일하죠. 진짜 멋있습니다. 아, 그렇죠.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아 멋있어요. 예, 여기 전부 다 열일하고 있는데 신메뉴 예 두 분을 음식 메뉴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에 비유하고 싶은지 서로 좀 얘기해 주세요. 서로요? 예. 아니면 본인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현진 씨? 나는 저는 일단 열정이 많으니까 네. 열정도 많고 네. 정말 몸에 열도 많고 네. 약간 귀엽기 또 애교도 많고 모든 게 다 많아. 궁금하다. 무슨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요. 네. 저요? 예. 네. 이런 식이면 잡탕. 잡탕이요? 네, 그럼 맛있거든요. 잡탕. 짬뽕. 짬뽕. 약간 얼얼하면서 뭔가. 그리고 시원함도 있고. 네, 시원함도 있고. 제가 짬뽕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짬뽕. 뭐 냉짬뽕도 있으니까. 그래, 맞아. 진짜 마음에 들죠? 짬뽕 괜찮은데요? 짬뽕 괜찮아요. 찾았습니다. 짬뽕 좋아요, 짬뽕. 그럼 승민 씨. 저는 설렁탕인 거예요. 궁금하다. 이유가 궁금하다, 이유. 설렁탕. 그게 굉장히 그 깊고 담백하고 또 어떨 땐 시원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의상도 또 설렁탕 의상을 또 기가 막히게 입고 왔어요. 근데 정말 확연히 그게 약간 서열 1위의 어떤 그게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게 설렁탕이 그윽하고 깊이도 있고 이거 굉장히 클래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두 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설렁탕, 짬뽕.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안무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안무 처음에 딱 이제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저희는 진짜 이거 시안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도 같이 참여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대략적인 시안을 갖고 나오시거든요. 어땠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약간 좀 솔직히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 예. 약간 좀 봤을 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서 예. 걱정도 되게 예. 했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선하고 예. 또 이런 걸 하는 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맞아. 이런 걸 우리가 갖고 나왔을 때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저희가 약간 저희가 막 조합해 봤어요. 네. 이런 부분 이런 데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딱 완성본을 딱 갖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 회사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또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매력적이고 또 오랜만에 하는 파워풀한 무대다 보니까 그리웠어요. 네, 그 약간 몸을 부시면서 하는 그 감이 너무 좋아서 아, 네. 몸을 부신다는 표현. 그럼 너무 네. 세니까. 네.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전 좋았어요. 안무 보자마자. 아, 처음에 안무 보고 토했을 수 있어. 너무 극혀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 너무 힘드니까. 진짜 힘들긴 한데. 진짜 한 곡 끝내면은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열심히 추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네 거의 다 막혀요. 그렇죠. 숨 막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타이틀곡은 뭐 활동도 지금 너무 많은 무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또 후속곡을 살며시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서열일이 승민 씨가 좋아하는 네. 청사진 사실 좀 후속곡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예스 노우로만 답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확답을 되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네. 마음이 아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노입니다. 확실하게 저희의 바람을 끊어주시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네. 풀리고 나면 네. 이제 네. 콘서트 때나 팬미팅 때 이제 보여드릴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 때 헤븐 부르실 거예요? 아주 좋죠. 저는 헤븐 콘서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헤븐 그 노래는 꼭 불러야죠. 저희가 이제 안무 연습을 다 같이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노래는 먼저 틀고 시작해요. 헤븐이랑 네. 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타 이 두 네. 개를 틀고 이제 안무 연습을 시작하면 일단 다들 텐션이 올라져 있고 그렇죠. 네. 너무 약간 어때 네. 맛보기로 저희 러브 게임에서 한 소절만 마음에 드는 곡 중에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창 강지가 명창 강지 가자. 명창 강지 어디 해줄 거예요? 벌스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쌓이고 쌓일수록 넌 점점 더 지쳐가 탈출하고 싶고 다 때려칠까 계속 버티고 있는 넌 얼러 가려가 Alright yeah. 야! 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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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잠깐 스키즈의 보물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음악이 하나도 없이 들으니까 진짜 아니 그 시작 있잖아요. 아 네네 저 그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 그거 진짜. 두 소절만 오늘 뭐 노래방인가요? 아니 진짜 네. 너무 그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두 소절만 불러주세요 승민씨.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것도 바로 불러보시죠. 명창강지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야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갈 거야. 난 박세로이야.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받은 적이 처음이네요. 야,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최고예요. 아, 너무 재밌다. 아, 후속곡은 그래서 여러분 네. 네, 어떤 곡이 된다는 건지. 네, 네, 아이고 사실 저희가 후속곡으로 준비한 곡은 3번 트랙 이지라는 곡이에요. 우리 현진 씨 이지 그 영상 제가 봤는데. 아 춤추는 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섹시하게 잘 춥니다. 아,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 이제 이게 네. 퍼포먼스 위주 곡이고 또 이제 아마 래핑이 굉장히 강렬해서 아마 들으면서도 되게 좋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곡인가요? 이곡입니다. 이 곡이 후속곡입니다. 네, 후속곡입니다. 아, 우리 팬들이 우리 스키즈 팬들 이제 스테이가 볼 때 아 요런 거 좀 주목해서 봐 주세요. 포인트 하나만 알려 주세요. 이번에 사실 안무가 이게 되게 절제해야 되는 안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항상 큰 동작으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끌어 갔다면 지금은 뭔가 이렇게 절제해서 오히려 갖고 있으니까 약간 더 안에서 힘든 느낌, 그러니까 쪼이는 느낌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 무대를 보실 때 이런 안무 약간 절제미, 네, 절제미 맞아요.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셨으면. 근데 만두 같은 거네요. 만두처럼 그 안에 근데 속 안에 꽉 찬. 빗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계속 이제 만두를 빗다가 네.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에서 네. 그 팡! 입에서 탁 터지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 육즙 팡! 네,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를 아끼고 아껴뒀다가. 팡 터뜨리고 다시 그걸 감싸요. 약간 이런 근데 무대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만두 먹고 싶네요. 아, 만두가 좀 땡기네.
여러분 영상 이지 미리 올라와 있는 뭐 네.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현진 씨 퍼포먼스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 아유. 이 후속곡 무대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라는 곡이고요.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걸 탑10 스트레이키즈의 승민 현진 현진 승민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트레이키즈 러브게임 혹은 스트레이키즈 박소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넵. 계속해서 2000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잠시 나를 위해 이별을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불러줘야 한다? 티얼스가 답이다. 속이 뻥 뚫리는 고음 능력자 소찬휘의 티얼스가 200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티얼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고음을 지르고 나면 많은 네. 분들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거든요. 두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음식도 있고 음악도 네. 있고 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행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뭘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거나 요새는 또 같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게임 네, 아니면 좀 자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게임하고 네.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얘기가 요즘 제일 잘 통하는 멤버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척 하면 탁 알아듣는 멤버. 너무 어려운데요. 네, 현진 씨가 두 손을 이제 살짝 이렇게 모으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승민 씨의 선택은 선택은 뭐죠 이거 메아리가 들리네. 산인가? 아이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엔 정인 씨 얘기하는 거예요? 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현진. 네, 사실 저번 주에 좀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눴고 진짜요? 네, 그랬어요. 네. 얘기 잘 풀렸어요. 그래서 네, 좀 네. 근황 토크도 열심히 하고 나눴습니다. 예, 또 공공주의 힘이죠. 그렇죠. 예. 현진 씨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 날립니까? 저는 이제 가벼운 스트레스는 약간 달달한 거를 마시거나 저 약간 음료수를 되게 좋아해서 예. 음료수를 마시면서 풀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적으면 풀려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일기나 메모장에 적어놓고 네 나중에 뭔가 음악 만들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 만들면 되게 재밌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뭔가 또 하나의 뭔가 될 수 있구나 막 이런. 전 그러니까 적고 나서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모셔놨다가 잘 음악을 모셔놨다. 만드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열받지만 그게 나중에 추억이 되고 노래 네. 소재가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옛날엔 이런 생각 없었는데 요즘은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뭔가 나중을 생각하면 이전 일 돌아봤을 때 이런 것도 그냥 뭐 하나의 추억이다 뭐 이런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진 씨의 그 노트에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멤버가 누굽니까? 현진 뭐 노트, 현진 좋은 노트.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가장 많이 언급되는 멤버가 누구예요? 한인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일단 제가 엄청 힘들었을 때 네. 그냥 한이가 옆에서 해주는 장난 같은 것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예. 그러니까 걔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겠지만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고 또
제가 멤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야,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 그 능력도. 그래서 한 씨가 또 가사 이런 것도 기가 막히죠. 너무 잘 쓰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너무 잘 쓰지. 스키즈의 그 수록곡이 일상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게 한이가 만든 곡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이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기부의 테이크가 확실하네. 네, 네. 확실하죠, 확실하죠. 아, 그럼 해줘야지. 아니 나한테 이렇게 네. 도움을 준 사람은 그런 거 좀 해줘야죠. 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 한이가 또 라디오 가서 너 일상 얘기 안 했지 이러면 또 혼자 서운해하니까. 오늘은 마음 편히 돌아가셔도 될게. 네, 그 수록곡 일상 많이들 들어주세요. 한이야 고맙지. 네. 정말 이런 애정 그게 아마 이제 이 공공지에 저는 힘이라 생각해요. 네. 딱 중심 역할에 있으면서 네. 공공지의 파워라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12명의 매력에 빠지면 1년 12달이 다채로워집니다. 이달의 소녀 희진, 현진, 고원이 2000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이달의 소녀 So What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닛 이렇게 발표되면서 네. 예, 유닛으로 하다 또 전체 활동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네네. 만약에 나중에 유닛을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멤버랑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은지 어때요? 뭐 퍼포먼스 쪽에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보컬에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멤버와 하고 싶습니까? 일단 저는 살짝 그 R&B 네. 섹시한 거를 좀 좋아하는데 찬이 형이랑 나중에 듀엣으로 좀 대놓고 좀 섹시한 거를 방찬 씨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찬 씨 그거 가능하죠. 네, 찬이 형이 또 그 잘하지 있거든요. 예. 네. 아 그래서 찬이 형과 같이 하고 싶다. 네. 섹시한 느낌으로. 예. 승민 씨 어떻습니까? 우리 명창. 예. 강지. 명창이 있다면 또 명랩 창빈 형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명창빈. 창빈 형이랑 나중에 좀 진짜 작업을 열심히 또 같이 이게 미공개된 곡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단짠단짠이라고 할까요? 창빈 형의 강렬한 랩이 나오면서 저의 또 보컬이 얹어지면 네, 얹어지면은 또 나중에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멋있겠다. 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미발표 곡은 녹음은 했어요? 네, 다. 우리가 뭐 언젠가 들을 수 있겠네요. 언젠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네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보면은 바보라도 알아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네네. 이게 지금 이번에 촬영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이제 훨씬 더 전에 촬영이 됐다가 뭐 이번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때 네네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좀 바보라도 예. 알아가 사실 창빈 형이랑 그때 같이 가서 가이드를 했었어요. 네네. 그게 네 그때 한번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창빈이 형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곡이라서 네,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기억이 나요. 그 사실 제가 현진 씨 그 연기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 리노 씨하고 이렇게 같이 약간 붙고 하는 게 연기력이 필요한 캐릭터라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현진 씨가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로 표현해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어땠습니까 그때? 일단은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뭐 연기하는구나 약간 저 그런 것도 되게 좋아 연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근데 리누 형이랑 한다 했을 때는 예. 약간 좀 그 약간 좀 충격이 빠졌어요. 제가 예. 이민호라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왜 황현진인데 왜? 웃겨요. 왜? 얼굴만 봐도 웃겨요? 아니 얼굴만 봐도 웃겨. 그렇게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리누 형도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해줘갖고 서로 되게 바로 보면서 연기를 잘했던 웃음 참기 것 같아요. 챌린지처럼. 근데 이제 상대 배우분도 계셨고 그래서 진짜 진지한 연기여서 네.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현진 씨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배우 쪽도 진짜 너무 페이스가 너무 배우상이시잖아요. 이미 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까메오도 한번 해봤었는데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기하는 것도. 그래서 뭐 정말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열정 많은 사람들도 연기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나에 빠지면 제가 또 그것만 죽어라 파는 그렇죠. 사람이라서 열정 급한 마음. 네, 그래가지고 연기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0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 마법의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죠. 흥포텐 터지게 만드는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가 2000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얼굴 잘해, 무대 잘해, 연기 잘해, 다 잘하는 골든차일드의 막내 보민이 2000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헤이 헤이.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빵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활동이 어떻게 다 겹쳐가지고 네, 골든차일드 그리고 데이 씨도 그렇고 맞아요, 다 이번에 그쵸? 네. 아, 재밌었어요. 비하인드 하나만 얘기해주고 가세요. 뭐 연습하면서 비하인드? 네. 이거 비하인드가 저희가 연습을 다 같이 모여서 한 게 딱 두 번 연습하고 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잘 너무 잘하죠. 저는 따로 회사 가서 연습을 네. 했어요. 그래서 진짜 비하인드 이거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다른 회사에서 샤워를 해보는 경험 이거 신기하다. 아 JYP가 아니라 네 그래서 좀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오, 다른 회사에서 샤워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인가? 아니요 약간 샤워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갖고 네. 거기서 샤워 이제 바로 음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 새벽에.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울림에서 한번 샤워를 해봤는데 아우 그 샤워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개운하다. 울림의 영역 표시를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 JYP는 식당이 좋고 울림은 샤워실이 좋고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요거 비하인드 TMI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비하인드인데 이거.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200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21세기에는 이런 노래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독보적인 장르의 개척자 샤크라의 한이 200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샤크라 한 누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애교 말투까지 매력이 뿜뿜 넘치는 모모랜드의 낸시가 2000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뿜뿜 모모랜드입니다. 모모랜드는 뭐 무대에서뿐 아니라 예능으로도 큰 사랑 네. 받고 있는데 두 분 네.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나 좀 이거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예능 있습니까? 서로 추천도 가능해요. 저는 그 요즘 보고 있는 예능이 그 놀토? 예, 놀토. 놀토 가사 맞추는. 네, 가사 맞추는 잘할 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승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뛰는 프로그램. 아, 런닝맨! 런닝맨! 아, 런닝맨. S잖아요, S. 네. 아, 그렇죠.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 꿈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형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잘 네네. 뛰고 잘 뺏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뛸 자신은 없지만 네. 떼일 자신은 있는 뗄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뗄 자신 있어요. 네, 앞으로 이 두 프로그램에서 두 분 만나 뵐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세미 바운스 세미 바운스 세미 빵 온 국민을 바운스하게 만든 노래죠. 흥신흥왕 DJ 리오씨의 런투유가 2000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런투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2위 공개할게요.
퍼포먼스 굿, 랩 굿, 연기 굿, MC 굿, 굿가이 SF9 찬이가 2000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예이 예이. 에스프는 굿가이 흐르고 있습니다. 찬희 씨야말로 지금 현진 씨하고 MC 하고 이제 드라마에서 연기자라지 진짜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또 컴백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 맞아요. 엄청 바쁘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예. 찬희 씨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뭐 사랑한다 얘기도 좋고요. 뭐. 찬희야. 아 이번에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네, 스밍하고 있다. 이야 스밍을. 그게 최고죠. 네,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찬희 씨가 그 연습생 시절부터 춤 사열 1위였대요. 아,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저 같이 그 이제 처음으로 같이 무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스페셜로 그때 이제 같이 춤 연습을 했는데 와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서열 1위였던 거예요. 아, 그 네. 회사에서는. 그래서 네. 뭐 근데 두 분은 혹시 연습생 시절에 어떻게 현지 씨 춤 1위였습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절대 아니었고. 아 리노 씨가 1등이라고 그랬나? 리노 형도 굉장히 리노 형 굉장히 잘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서열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각자 월말 평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 월말 평가 이제 등수가 나왔었나? 오랜만에 듣는 표정이신데. 승민 씨 어땠어요? 그때 상위권이었습니까? 아, 아니면 하위권이었습니까? 저는 하위권이었어요. 네. 거짓말. 저는 데뷔 후에 정말 더 열심히 진짜 기간이 짧아서. 아 네네. 그래서 막 단시간에 막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올라온 케이스예요? 아, 노력으로 채운 것 같습니다. 아, 더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노력하면 또 현진 씨를 뺄 수가 없죠. 열정 끝판왕. 근데 월말 평가에 성적이 나왔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본인이 하위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아, 상위권이었으면 보통 기억을 기억하죠,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죠. 1등. 네, 저는 이건 자부할 수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등수 시작해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오, 더 밑으로 천천히 올라가. 계속 올라가기만. 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연습생 때 연습생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갖고, 네, 저는 네 춤은 진짜 운 좋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서 네. 계속 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1위가 된 거예요, 현진 씨. 아닙니다. 야, 우리 노력. 예, 인정합니다. 두 분의 노력. 계속해서 2000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오. 라떼는 말이야 이 노래 나오면 다들 손목을 돌렸다고. 최고의 흥디오 클론의 출연이 2000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손목 돌려봐요 돌려봐. 클론의 초련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손목 돌리는 안무가 나오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광고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네. 이 아시아 전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광고 있나요? 궁금하다. 현진 씨, 승민 씨. 원하는 광고, 어울리는 광고.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바래왔던 건데 예. 그 구슬 아이스크림 광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신선하다. 신선해. 한 번에 네 통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 광고를 해야 돼요. 네. 아이스크림 정말. 광고. 그 놀이공원에서 먹는 그 네, 맞습니다. 그 광고. 현진 씨는 뭐 원합니까? 저는 약간 음료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음료 광고. 음료 광고인데 그 약간 그 탄산 들어간 음료인데 그 약간 초록색 느낌 나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 시원한. 네, 약간 그런 시원한 느낌의 팡팡 터지는 청량. 네. 뭐 생각나는 멘트 하나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자, 준비하시고. 지난주에 이런 멘트 있었어요. 아, 내 춤은 청량하다. 있었어요. 내 춤은 청량하다 하고 웨이브 한번. 네. 네, 카메라 보시고. 자, 5, 6, 7, 8. 내 춤은 청량하다. 아, 나온다. 아직 안 났어요. 나온다. 야, 나왔어. 아 나중에 진짜 두 분 광고 꼭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구슬 아이스크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아니, 것 같은데. 구슬 아이스크림 멘트 뭐 있습니까? 내 인생은 구슬구슬.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시켰으면. 잘한다. 아, 내 인생은 구슬구슬.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아 원한다고. 예, 그 뮤직비디오에 보니까 아 뭐였지? 바보라도 알았나? 그 딸기 우유하고 아, 맞아요. 커피 아, 네. 삼각 우유가 아, 네. 딱 보여가지고 그 와. 광고를 우리 스케줄과 좀 하면 좋을 텐데. 아, 그것도 잘 어울리겠다. 우유 이런 거. 그죠. 마라도 해야 돼요. 마라도 아, 해야 돼요. 뭐 할 게 많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짬뽕 면을 한번 해야 돼. 아, 설렁탕도 해야 탕, 되고. 탕탕탕 이걸로 네. 짬뽕 면.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우리 관계자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앞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 연락 네 연락 꼭 주세요. 2000년생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이분들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붐붐 뜁니다. 성숙미 물씬 나는 NCT 드림의 해찬, 제노, 재민, 런쥔이 2000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붐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기다린 정도 기다리게 하지 기억해 어디서도 나의 나이빛 너 갈 걸 네 맘은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 그 꿈에 일어난 플레이어 끝곡은요 우리 공공즈 서열 1위 승민씨가 좋아하는 최애곡 저도 좋아해요. 청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뮤직비디오 청량청량 하니까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승민씨 저하고 처음 같이 아, 했는데 러브게임 어땠습니까? 아 이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찬이 형이 사실 가기 전에 한마디를 해줬거든요. 어, 뭐라고 해줬어요? 소연 선배님이 정말 다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해주시고 아, 갈 거다 아, 진짜 잘 재밌게 즐기다 와라 이렇게 말해줬는데 처음에 믿으셨어요 그 말 듣고? 네 저는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고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야 그, 아까 그 딸기 초코 네. 그 커피 우유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다 보고 있죠. 그럼 현진 씨 영상 승민 씨 영상 다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깜짝 놀랐어요. 현진 씨 진짜 오랜만에 와서 럭게임 같이 하는데 어땠습니까? 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말 많이 하고 아. 더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해요. 아, 오늘 와. 진짜 기뻐 네. 보이죠? 아, 진짜 너무 네. 행복해요 지금. 오늘 아. 내가 멘트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아니 아.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애교 있게 스테이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애교 있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아, 네. 놓칠 수 없다. 뭐 감사해요 혹은 사랑해요로. 아, 네. 네. 스테이 봐줘서 고마워요. 아. 승민 씨 부탁드립니다. 스테이 후속곡도 기대해주고 오늘 러브게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청사진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마음껏 떠들라 해 높은 저 곳에 내 주먹 꽉 쥐고 올라갈게 치가를 빨해 yeah yeah 숨이 턱 막힐 때마다 시련을 또 팔 것마다 날 기다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